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현입니다.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의 이 자리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 굉장히 의외시죠. 제가 분명 엉뚱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아주 참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당초 국토위행이 예상됐던 김진애 원내대표. 하지만 당분간은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엇갈린 상임위 배정에 대한 열린민주당 입장 잠시 후 1부에서 김진애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북한의 다음 행동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군대 재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절대로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었는데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해서 현지 반응 살펴봅니다. 그리고 3부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반응까지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와 짚어보고요.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회 원구성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는 법사위에, 법조인은 국토위에, 예상을 벗어난 열린민주당 두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사보임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단수의 정치를 펼친 거 아니냐, 한편에선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열린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법사위 배정받은 김진애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당선되고 처음 모셨으니까 일단 축하, 당선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렸던데 오늘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에게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하시더라고요. 날카롭게 해야죠, 당연히. 네. 오늘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상임위원장 6개 먼저 이제 뽑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법사위원회는 화요일 날도 열었고요. 예. 오늘 열고 이제 지금 엽니다. 열심히 이제 이제 야당이 좀 들어오라고 지금 열심히 열고 있는데 오늘 정말 법사위가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없었어도 얼마나 팽팽하고 긴장감이 넘쳤는지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출신인데 어쨌든 네. 불러서 그런 얘기 하셨죠?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아니,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 결기와 강단과 그거 다 어디 갔냐. 예. 뭐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뭐 기분 나쁘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과거에 뭐 같은 당에서 단수밥도 드시고 했었는데. 예, 예. 예. 서로 기대했었는데. 예. 네, 네. 그러면서 지금 한명숙 사건 관련 위증교 사고 이걸 왜 감찰하지 않고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셨더라고요.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큰 뉴스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은상 씨라고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였던 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감 중이에요. 예. 이분이 자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필 편지를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실로 바꿨잖아요. 예. 배당을. 예. 거기에서 조사를 6월 25일 날 조사를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는 응하지 못하겠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미 측근들이고 그리고 그 측근들이 실제로 한명숙 그 모사를 위증교사 모사를 다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느냐. 결과를 못할 것이다. 못하겠다. 예.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감찰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수사에는 그거는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 이런 편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지에서 읽고 나중에 저기도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도 어떻게 이런 편지를 얻었느냐. 그 다음에 엄지척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럼 법사위에서 그 편지를 최초 공개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그 중에 한 당사자가 직접 자필 편지를 쓴 거잖아요. 더군다나 장관 앞에서. 있죠, 그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저 한은상 씨는 당시에 그 위증을 그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사가 한 줄도 안 났어요. 기사가 한 줄도 안 나고 다만 뭐 추미애 장관한테 좀 세게 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와서 아 이런 게 기사가 안 되는 거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오면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저 영 나오질 않아서 이게 뭔가 뭐냐면 솔직히는 제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검찰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법무부에도 불편한 뉴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동형 여기에 나온다는 걸 너무 다행으로 알고 막 뛰어왔어요. 예, 네. 한만호 비망록에서 한만호 씨가 주장했던 내용과 한은상 씨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한 게 지금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검찰의 위증 의혹이 지금 있는데 뭐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거죠. 네. 거기 세 명이 있는데 지금 한 명이 그 중에 이제 한은상 씨고 네. 또 최 씨가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법무부의 진정을 그렇죠. 한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비망록과 겹쳐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근데 한은상 씨 이야기는 그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과 다 한 몸뚱아리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사 못 받겠다. 네네. 그리고 이게 바로 내용이 이게 누구 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건 수사 과정 중에 생겼던 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느냐. 이거는 인권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건 비위에 대한 거다.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게 분명한 거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이걸 인권 감독관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죠. 하려고 하는 거라고 뭐 그 이제 이후 또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과정 자체가 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게 검찰에서 감찰부에서 이미 한 달 이상을 조사를 해온 건데 예. 그걸 뺏어서 인권감독관실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상해서 다음 회의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게 배당한 거로 지금 나오기 예.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예. 겁니다. 그러면 한은선 씨 입장은 지금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러 오라고 했는데 그건 받지 않겠다. 네. 못 믿으니까. 네. 그러나 법무부 감찰은 받겠다 이 말씀이죠. 법무부 감찰이나 아니면 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찰에서 하는 건 그거는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 추미애 장관이요. 제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 제가 이걸 듣고 있다가 좀 실망해서 더 세게 좀 한 건데 예. 일단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 미진하면 예.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미진하면 그다음에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깜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는 법무부에서 먼저 감찰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검찰에서 일종의 항명을 해가지고 가로채기한 거죠. 가로채기한 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부분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예. 저는 6달 동안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예.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죠. 뭐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번 불러서 왜 감찰을 받지 않고?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예. 워낙 온지 저희가 업무 보고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니고 이제 대검은 아마 다음번이나 그다음번일 텐데 대검에서 하더라도 총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차장이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슈가 뜨거울 때는 당연히 검찰총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저희가 좀 이제 약간 푸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대검 내에서도 오히려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 저기 왜
법사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솔직히 법사위에, 저는 법사위에 와서 이거를 이제 처음 발견하고 이러는 건데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공개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예. 네. 그, 뭐, 검찰총장이 법사위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오늘 네. 이야기한 한은상 씨의 편지 단독으로 네. 공개했는데, 그것도 아무 언론도 안 써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네. 뭐, 우리 방송 나가면 받아쓴 언론이 또 있겠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우아했던 게, 네. 우리 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이고, 국토위를 예.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최강욱 대표는 당연히 법사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바뀌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뭐 서로 간의 아바타 역할을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거 이 부분이 워낙 좀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뜨거운 시간을 좀 지나서 서로 간의 좀 역할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보임은 분명 가능합니다. 예. 사보임은 저희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신청을 하고 그 대신 국회의장이 오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임기 임시회 기간 중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못하는 거고요. 7월 달에는 이제 중간이니까 할 수 있고 정기 국회 때는 30일이 지난 다음에 사보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가 좀 때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국회의장이 뭐 최강욱 김진애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나중에 사보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진 않겠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네.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저 반발도 해야 되고 국회의장 비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간의 우여곡절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또 생길 그래서 제가 신무원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깊은 뜻이 있고 또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님의 또 입장을 또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령 최강욱 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것 때문에 이해 충돌의 사안 때문에 이제 법사위 배정이 조금 힘들다 하는데 이게 한 개인 사안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황우나 또 미래통합당에서 김기현 이런 예. 사람들이 유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황우나 김기현 최강욱 다 법사위를 원했는데 묘하게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 또 언론이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아마 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계신 거죠. 추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사보임이 가능하고 또 그런 생각도 혹시 뭐 있겠죠. 제가 칼을 쥐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오히려. 예. 제가 법사위를 견뎌내는 것도 힘들고. 예. 솔직히 국토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정책보좌관이나 다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성이라고 할까요? 네. 뭐,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엉뚱하게 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아,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뜻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소신이 우리나라의 이 법조계가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 예.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다음 요번에 국회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예. 왜냐하면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일부러 문재인 반대로서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비법조인이 국민의 시각을 가지고 또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그 생각을 할 거고 그게 예. 좀 저쪽에서는 엉뚱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엉뚱한 것이 국민들한테는 좀 당연하게 보이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 말도 저도 당했었고 18대 때.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몇 달씩 그냥 묻고 있고 결국은 또 뭘 바꾸라고 그러고 근데 바꾸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자구나 체계가 아니라 그 법 내용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제가 또 그 겸임 특위로 제가 운영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운영위가 바로 국회법에 대한 거를 보는 데거든요.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삭제를 하든가 예. 아니면 딴 데서 하게끔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던 게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박주민 의원이 냈던 거 같은 네, 저는 겁니까? 뭐 그 내용은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취지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예, 이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좀 토론을 하게 될 건데요. 예.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것도 18대부터 12년을 묵힌 거거든요. 예. 12년 묵힌 거 이번 21대 국회 초반부에 안 하면 이것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 꼭 해야 되고요. 박주민 위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할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법사위에서 다루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래서 제 1호 법안이 법사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명이 된다. 그거 될 때까지는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네네. 그 박주민 의원이 낸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 세입자가 원하면은 계속해서 네. 계약을 무한적으로 계약해 같은 준다. 내용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2+2+2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쪽을 좀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임대차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또 임차인도 요새는 또 자주 움직이는 사람도 꽤 돼요. 그리고 예. 이제 이건 보면은 시장의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무한 계약 갱신하는 거는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무한 계약 갱신은요 상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노포들을 이제 보호하고 하는 점에서는 필요한데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 전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꼭 이번에 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그냥.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법 아니냐 이거. 아, 모든 선진 왜냐하면 제가요 예. 모든 선진 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하고 있고 유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른바 사회주택에 관련된 공공임대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민간임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임대가 많은데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우리 주택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 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을 좀 여쭤보면 그 19일이 그 박병석 의장님 말한 게 19일이니까 내일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에 가 계시죠. 예, 절에 가 계시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뭐 내일은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뭐 당장 지금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 지금 없는 와중에 뭐 이거를 추진한다는 건 한 번 더 주말을 넘기는 시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일단은 뭐 단안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안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솔직히 강경파,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은 이제 협상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합리파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조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가합의 안에 있는 7개 상임위, 그 중에 예결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겠느냐. 그걸 받지 않고 7개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린 법사위가 아니면은 도저히 못하겠다. 예. 이렇게 하기는 좀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만약 안 받는다면 다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염없이.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 미국식으로 미국에는 사실 뭐 한 석만 더 많아도 다수당이 전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하면서 국정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넘어가야 될지 그럴 때는 또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겠죠.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니 근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6월 임시국회가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저희 추경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예. 기재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이거 추경 얘기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북한 문제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방위도 아직 저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추경을 통과해달라고 추경. 네,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급하기 네네.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남북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네. 통일부 장관이 사직서를 낸 상태고 그 일각에서는 외교안보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린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그래요? 되고요. 예, 예. 네네. 야,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당론을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저는 어저께 사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시할 때 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좀 경계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북 라인도 그렇고 대미 라인도 약간은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폭파하는 게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긴장이 좀 더해질 거고 저는 아마 이게 9월 달까지는 계속 점증하는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이 메시지를 좀 관리를 하려면 메시지를 바꾸고 네트워크하고 지금 이제 교섭하는 루트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뭐 합당이라든가 혹은 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간다든가. 그런데요 예. 요새 보니까는요 합당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 소금 역할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예. 못하는 얘기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예.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협의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뭐 국토위 이제 법사에 어림도 없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세계 상임위를 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뭐 글쎄 배려라고 그럴까 어느 만큼 협상이 된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새는 좀 저희가 의석수만 조금만 더 많으면 최고인데. 예. 근데 지금 네. 뭐 요즘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당 지지도는 선거 때보단 더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제 3위입니다. 예. 저희가 3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뭐 법사이든 국토이든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노동당 기간지죠. 노동신문이 남북공당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에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에 과실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장에 불과하다. 연속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다 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그 어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보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적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보니까 북한군이 이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감시초소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어제와 달리 주요 당국자들의 잇따른 담화를 통한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강대강 대치도 치닫기 전에 북한이 숨고르게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위협에 그치느냐 실질적으로 도발을 하느냐 그런 네.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우선은 이 부대 배치나 특히 뭐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한다고 해도 개성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뭐 사단 두 개와 포병 여단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정도의 병력만 가서 배치가 된다든가 하여튼 그 정도로 최소한의 그런 모습만 보이지 정말 우리가 봤던 연평도 폭격 뭐 이런 도발이나 이런 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네, 미국 시간으로 17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외교부는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수석 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 관련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완화를 위한 공조 방안 뭐 이런 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미의 초점은 상황 악화 방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남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 관심 끌기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당장 미국이 직접 나설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라는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아직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자제하면서 대남 압박에 집중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등을 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면철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벌써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면철 통일부 장관한테 기대했던 게 많았는데 네. 뭐 뭔가 이루어진 게 없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정치권 인사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대한 소극적 대응. 이거 뭐 여권에서까지 김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질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서는 정무 감각과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격이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민주당의 뭐 중진 이인영, 서른, 우상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은 오늘 입각 의사가 없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입각 의사가 없다라고 했다. 뭐 이런 주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59명인데요. 누적 확진자는 12,257명이 됐습니다. 59명을 보면 서울이 25명, 경기도가 16명, 인천이 1명, 수도권 지역이 총 42명이고요.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에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근처의 영어학원, 미키어학원의 강사가 확진돼서 방역당국이 이 학원의 방역소독을 진행 중이고요. 대전에서도 다단계 판매 사무실을 연결고리로 한 확진자가 나흘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밤부터 오늘까지 모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확진자 16명 가운데 교회 목사 부부와 연관된 3명을 제외한 13명이 다단계 제품 판매 사무실을 방문했거나 이들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된 서울 강서구 거주 환자는 대전 교회발 확진자 접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대전발 집단 감염이 서울로 전파되고 있다. 또 이렇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니까 뭐 해수욕장이라든가 네. 또 워터파크라든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됩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거리두기 같은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도 철저한 뭐 입장객이 누군지도 파악해야 되겠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해야 된다라고 당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함께 수영하기 때문에 비말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아무리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입장 정원 자체를 제한한다고 하죠? 제한을 예, 해야 된다는 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여야 정치권에서도 남북 간 긴장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국 간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건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 행동이다라고 예. 지적을 했고요.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행태 보여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도발은 결코 없어야 한다.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니면 자중자야하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남북관계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리 인내하고 견딘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어서 분단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주장도 펼쳤습니다. 예. 비공개 특사 제안을 공개를 했다. 북한이 정상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또 여기서 입증해 주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경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예, 정도로 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북한이 한 건데. 근데 뭐 우리도 과거에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남북 정상 간의 그 대화를 유출했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네.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용통합당 원내대표는 근데 아직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얘기한 데드라인 내일 아닙니까? 네, 내일인데요. 근데 뭐 사실 내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조용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호남 한 4차례 칩거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용 원내대표가 유발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긴 그 승려라고 불릴 정도로 깊습니다. 예. 충남 사찰 또 호남 사찰 이렇게 뭐 옮겨가면서 기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연합뉴스와 한 통화의 내용을 좀 보면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 바뀐 게 있어야 복귀하지라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 같은 안보 관련 일부 상임위를 먼저 구성하자 하태경 의원이나
이 여러 가지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제원 의원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매번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 없이 단독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태남 원내대표가 오늘 한 말이 있는데요.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장외투쟁을 접고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통합당도 국회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당은 뭐 그게 원내대표가 할 얘기냐라고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남북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비워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점이나 뭔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보이고 있어요. 예. 공군 병사의 이른바 황제 군 복무 의혹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론화됐었죠.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군 관련 소원수리 상황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이번엔 육군인데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군단 사령부 1공병 여단 소속 A1병 지난 16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단장의 실태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A1병의 그 주장을 보면 이번 달 8일 훈련장에서 일체형 화생방 보호의 상의를 내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단장이 나타나서 패잔병이냐라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A1병은 여단장이 너는 뭐가 불만이냐 1병의 태도가 왜 그러냐라고 지적한 뒤 여단장실로까지 불러서 폭언을 했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청원군에 따르면 당시 여단장이 너네 아버지 회사의 21살 직원이 아,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내가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A1병에 물었고 A1병은 한마디 할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단장은 좀 더 하면 21살 직원에게 넌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A1병은 해당 발언 자체가 나에게 하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 울고 싶었다. 부모님이 욕을 먹어야 하니 정말 힘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단장이 또 말산업고등학교에 다닌 자신에게 내가 말 주인이면 너에게 말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말했다고 A1병이 얘기했고요. 여단장이 인격 모독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A1병은 이후 여단장은 일주일 넘게 부대를 방문했고 이렇게 보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대장은 이인식도 하지 못하고 전출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육군이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 들어보니까 인격 모독이고 폭언은 맞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군대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과거에는 뭐 예 폭행도 있고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조사를 하고 되죠? 예 네.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경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한 부산지검 부장검사죠 기소 의견으로 넘겼네요. 네 경찰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 부장검사 A 씨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했죠. 이 혐의를 받고 있고요. A씨는 추행 후에도 수백 미터를 계속 뒤따라가서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한 패스트푸드 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현장을 벗어나다가 붙잡혔는데요. 최근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A씨가 범행 이후 나흘간 정상 출근했어요. 검찰은 A씨 추행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도 그제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A씨 업무를 좀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근데 뭐 최근에 성매매하다 걸린 적발된 검사 같은 경우에도 불기소됐었거든요. 그 네. 검사가 사실 부인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CCTV 찍혔기 때문에. 네. 부인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뭐 기소기로 송치됐으니까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에 품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자체 징계가 또 있지 않을까. 검찰에.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북관계의 파국이 청와대의 강경 입장으로 더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어제 전직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의 간담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는 희망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정작 미국 정부나 미국의 반응은 모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각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국내 언론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사건을 외신이 크게 보도했다 이렇게 알렸는데 미국 현지 상황 좀 알려주시죠. 그 미국 언론 미디어에서 이거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남북미 관계 그동안 한 지난 만 3년 동안 남북미 관계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갈 만한 큰 사건인데 예. 이전에 핵 미사일 발사하거나 그리고 북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는 좀 조용하다, 좀 특이하죠. 주로 이거를 남북 관계로 봐서 그런지 의외로 그 워싱턴 좀 조용합니다. 그 예. 아마 전문가들은 뉴스 채널에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이 침묵 모드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거침없이 트윗도 날리고 김정은 나오면은 자기하고 특별한 면을 늘 분해 넘치게 얘기를 하고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거에 관해서 직접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비해서는 그 워싱턴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저 움직임은 없고 다만 이제 그 언론에서요. 미국 언론에서 미국 언론도 뭐 이거를 그렇게 남북 관계에 더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언론들이 언급하는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대체할 인물로서 그 김여정이라는 김여정을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32살 젊었다. 그리고 그 권한 행사하는 걸 봐서는 나이와 직함과 관계없이 그 이인자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그 분명하게 알려진 거다. 이렇게 이제 모든 언론들 보도하고 또 한 가지는 공통점은 이게 한국과 미국 간 동맹 관계에 좀 선거 앞두고 미국 선거 앞두고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북의 전술이다라는 부분을 또 공통점으로 언급하고요. 또 하나는 뭐 그 북한 도발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미국의 선거를 앞둔 전술적인 부분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언론이. 예. 여하튼 간에 워싱턴은 이 사건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분위기의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어떤 그 움직임은 없다. 이게 워싱턴 분위기입니다. 예. 크게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김여정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 크게 보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 트위터에도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럴 만한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 추측이죠. 의도적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대기가 그렇게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뭐, 미국 선거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뭐, 바깥의 일에 관심 돌릴 만한 결이 지금 없습니다. 예. 뭐, 코비 상황 이어서 경제 바닥이죠. 그 다음에 이,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지금 워싱턴은 경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공화당이 지금 서로 다른 개혁안을 놓고서 다투는 거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요. 이게 미국 선거판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죠. 미국 여론이나 뉴스는 선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같은 게 가장 그 주요 이슈인데, 예. 그 외교 문제가 선거판에 들어와 가지고 크게 어떻게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또 미국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저 뭐 폭동 문제도 있고 말이죠. 또 최근에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이 회고록을 써서 폭로성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 트럼프 재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요.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백악관 분위기를 백악관에 파견 나가 있는 뉴욕타임스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거의 좀 포기하는 분위기라는 부분에 기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얘기거리가 됐는데요. 이제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바이든이 한 6, 7% 올 초서부터 앞서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트럼프는 경합주 4년 전에 이겼든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주에서는 별로 밀리지 않았는데요. 예. 그 6월 초 들어와가지고서 경합주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 본인이 이겼던 미네소타나 위스콘신이나 아이오와나 이 그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같은 데서 3-4% 이상씩 밀리고 있고 특별한 거는 바이든이 코비 때문에 아무런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밀리는 거죠. 자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공화당 내에서 이제 이탈하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좀 트럼프로서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군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패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의 부동산 21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가장 봤을 때 눈길을 끄는 거는 갭 투자 차단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 갭 투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적은 돈으로도 이제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강남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갭 투자를 잡을 만한 다양한 규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잠실, 강남, 삼성,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취득해야 되면 관할 구청장에게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구매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주거용 토지에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매매를 하거나 임대하는 것들을 차단이 됩니다.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도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예. 무주택 가구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봤을 때는요.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지 않을 거면 사지 말라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주택자다라고 하면 6개월 내에 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요.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요. 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97%는 거의 33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의 10억 원도 넘는데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가 한 채 있으면은 전세대출은 어렵다 이 말인데 예. 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은 좋은데 예. 지금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예. 이거 차단해갖고 그러면 집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 네.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선의의 피해가 없게 예.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좀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큰 틀로 보면
주택을 투기로 투기를 삼아서 계속 그 자산을 불리는 그런 행태를 좀 바로잡겠다는 거여서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선의 피해도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좀 추가적인 대책을 보고 또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법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예.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도 흔히 그 주변에 뭐 전문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사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까지 할 정도였어요. 부동산 법인입니까, 그건? 네, 아니 그냥 법인을 만들어도 상관없고. 예. 네, 제가 이제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구매하라는 좀 허무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테크 카페에 가면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 수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법인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건데요. 개인에 비해서 법인이 적용받는 규제가 그동안 훨씬 덜했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이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이전에는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투기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이 개인보다 세제상으로도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예. 대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법인에게 최고 세율로 적용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거나 최고 세율로 이제 적용을 하면 앞으로 법인이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법이 나왔던 정책이 나왔던 이유도 그동안 요 몇 년 사이죠. 법인이 부동산을 산 사례가 굉장히 폭증했고 네. 그로 인해서 집값이 뛰어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 건물을 사거나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을 구입하는 건 좀 말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구매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용으로 산 거다. 뭐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사실 좀 넌센스잖아요. 법인이 아파트를 계속 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도 확대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집값이 무섭게 오르던 경기도는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파주, 김포, 연천이 이제 제외가 됐는데 이 세 곳을 제외하면 거의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은 이미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 단계 더 규제를 받게 됐고요. 인천과 대전, 청주도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청약과 대출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 받을 때 이 LTV라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도 어려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인데요. 이 안전진단을 좀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시나 군, 구였는데 이제는 시의 도 이렇게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됐고요. 예. 서류 심사 위주였던 거를 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해서 조사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서울 등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해서요. 이 사실 재건축 대상으로 된 아파트 살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많이 오래됐고 낙후됐기 때문에 근데 실거주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지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정책을 내놨을 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 규제가 정말 과거 20번의 규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봤는데요. 일단은 갭 투자는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게 그 규제를 제외받는 그런 파주, 김포 이런 데는 지금 풍선 효과가 100%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규제가 나왔는데 오늘 뭐 정말 그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호가가 뭐 1억 원까지 더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올랐다고요? 이야기도 있는데
건데요. 예. 그래서 4억 원에 거래되던 김포 아파트가 지금 오늘 4억 7천 원에 바로 매매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포는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이것들 좀 또 투자, 갭 투자를 하려고도 가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또 이렇게 또 파주나 김포에 풍선 효과가 나면 또 여기도 또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저는 100% 완벽한 규제는 없다고 봐요. 큰 틀 안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부가 좀 규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거는 이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거주 목적으로 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규제들을 좀 악용했던 법인들의 그런 투기 세력이 좀 잡히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화될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 피해는 없습니까? 네. 다행히도 이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하고 그 이제 개인의 그 공단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의 공장은 아직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2016년에 이제 그 입주사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120여 개가 지금 그대로 자산을 두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자산 규모가 거의 1조 원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은 복귀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당장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 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고 좀 정부가 협력해 달라. 앞으로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자산만 9천억 원. 예. 그리고 이게 투자 손실까지 합치면 지금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예. 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때 정부가 이제 일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요. 보험을 통해서 5천억 원 정도, 절반 정도는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나온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뭐 4년 넘도록 공개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기업 측은 정부가 스탠스를 확실히 해달라 개성공단을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만 우리가 폐업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예. 기업들은 부채가 확정이 돼야지 폐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사실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개성공단 입주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개성공단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예. 정부가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인데 할 때는 민사소송 아직 열리고 있지 않다 이 말이고요. 예. 네. 자, 주식시장도 지금 남북 문제 때문에 많이 요동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아주 많이 이렇게 요동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방산주가 급등을 했고요. 경협주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종목을 좀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방위산업주의 대부분은 거의 뭐 30% 가까이 상한가를 쳤고요. 이제 남북 경협협력 관련주로 뜨고 있었던 주식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는데요. 이전보다는 이 북한에 대한 예민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변동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걸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을 해서 7월에 다음 달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유력했던 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양도소득세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려면 이 가상화폐 거래 기준 시가를 책정해서 매매
매매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세의 기준 시가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거론되는 거는 기타 소득 과세인데 이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기타 소득 안에는 뭐 로또 당첨된 것들도 있겠고 뭐 경마에서 수익을 얻은 그런 게임 수익이나 뭐 아니면 강연료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되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 과세도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로 좀 규쳐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의 발달로 소득은 굉장히 다양화되졌는데 세법은 네. 못 따라가는 현실이고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다.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분명히 생기는데 유튜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에서 쫓기는 어렵다. 뭐 이런 네. 것들. 좀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구글이라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서 발생한 그 세금을 사실 우리나라가 추적하기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도 보면 우리나라에 뭐 비트코인 거래소들 많지만 사실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형 진행자한테 비트코인을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P2P, 그러니까 개인 간 예. 거래가 가능한데 이거를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 통제할 수 예.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가상 자산을 취득해서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것들까지는 일일이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되게 장기간의 시스템 구축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해외 사례를 보자면 미국은 거의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 이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안에 팔면 굉장히 높은 세율 40% 가까이 매기고요. 만약 1년 지나서 2년에서 5년 안에 팔면 한 10에서 15% 정도 과세를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자본 이득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이 과세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예. 쉽지 않죠. 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번 수익을 100%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요? 1원도 아, 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정말요? 않습니다. 와, 지금 거의 억대 버신다는 소문이 나서 저 억대로 주식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네, 부럽습니다. 하나, 예. 저도 유튜브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데요. 예. 많이 봐주십시오. 미국 주식 관련 유튜브입니다. 예. 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아, 이틀 됐는데 100명인데. 예, 소득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역대 최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도 트위터에 이걸 날렸어요? 예, 지금 미국이 거의 뭐 경제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요, 역대 최대로 증가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예. 네.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왜 많이 쓰는지 보니까요. 그 지난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았어요. 보통 한 800만에서 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봤는데 반대로 250만 명이나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도 늘어나고 또 정부가 한 사람당 거의 $1,80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줘서 예, 예. 소비가 늘어난 거와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5월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의류 같은 판매는 거의 200% 늘었고 가구는 90%.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구는 넉넉지 않으면 잘 안 바꾸잖아요. 예. 근데 가구가 이제 판매율이 100%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50% 초반으로 내려갔는데 전주와 비교하면 그 하락폭이 좀 큽니다.
역시 남북관계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2,59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1,507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3.6%로 50%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4.6%포인트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1.1%로 4.1%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예. 긍부정 격차가 12.5%로 오차 범위를 여전히 크게 넘어서긴 하지만 4월 2주차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에 12.1%포인트의 격차 이후에 가장 격차가 좁혀진 겁니다. 4.15 총선 선거 압승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4월, 5월 뭐 대략 한 6주가량은 6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윤미향 당선인 또 윤미향 의원 논란으로 50% 후반까지 소폭 하락했었는데 대략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이유는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진 여러 독설들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이번 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뭐 북미정상회담 뭐 또 평양 3차 뭐 회담 뭐 이런 것들 인해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반대로 이제 떨어진 현상. 남북관계가 그만큼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이번뿐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었는데요. 긴장관계가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흐름들 또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흐름들은 뭐 보수 진영의,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든 정부든 아니면 진보 성향의 정부든 그것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가 됐을 때 이제 긴장관계가 상당히 고조돼서 이제 관계가 악화되어서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고조됐을 때 타격은 사실은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가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진보 정부에서는 어쨌든 남북 관계 화해 협력의 기조를 갖고 가다가 악화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 성향에 있는 분들 그래 이제 공세 또는 야당의 공세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타격이 더 이제 큰 흐름들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8.15 남북 합의가 있었어요. 확성기 중단하고 그때는 보수 정부였습니다만은 그때도 한 8% 포인트 가량 상승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악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 초반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객 그 북한군 피격 사망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하락폭이 뭐 한 7% 포인트 가량 크게 보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진보 정부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악화된 상황인데 앞으로 만약에 위기 상황이 좀 더 고조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도 아마 국민 여론을 또 한번 신경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도 뭐 북한의 최고 조론만 있느냐. 네.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좀 속된 말로 굉장히 심한 말로 우리 지도자를 폄훼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참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내일 수리를 할지 또 보류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청와대 어제 윤두환 홍보수석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또 인터넷 매체의 조사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40%대를 상회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리얼미터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식 집계를 이제 내일 금요일까지 리얼미터가 일간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
봤을 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봐서는 일단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어떤 동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또 추가적인 군사 도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이 어떨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지지율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이제 추구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어쨌든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북관계 개선 얘기만 쭉 하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무력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이제 비판들이 상당히 더 고조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쨌든 좀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북한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서해 교전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 매우 이제 강경한 입장 보인 것들은 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강경한 이제 입장들 정부에서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로 가게 촉발된 계기는 이제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었는데 대북 전단을 왜 그냥 두냐 뭐 이거였습니다. 네. 이 대북 전단,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찬반 여론도 조사하셨죠. 네. 저희가 이 조사는 이제 지난 6월 10일 날 TBS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8%,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을 물었는데 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50%가 찬성을 했고요. 예. 반대가 41.1%, 대략 5대 4 정도로 대북 전단 금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사는 6월 10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여 이상 전에 한 것이고요. 또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이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회 비준 판문점사는 국회 비준에 관련된 여론 조사를 저희가 어제에서 오늘 또 발표한 게 있는데 이건 또 좀 부정적인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 대북 전단 금지법도 당시에 이제 6월 10일 날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대 4로 더 높았는데 향후에 조사를 한번 더 했을 경우에는 아마 팽팽하거나 반대 의견이 좀 높아졌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정리하면 리얼미터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찬반 공감도를 12일 날 조사했는데 네. 그때는 국회 비준을 하는 게 맞다. 이게 네. 더 높았단 말이죠. 대략 10%포인트 높았죠. 그런데 그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난 뒤인 17일 날 조사를 보니까 네. 같은 설문 내용이었는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하면 안 된다가 훨씬 많았다. 이거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딩은 조금 이제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국회 비준에 대한 아무튼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의 조사였고요. 저희가 폭파 다음 날 조사한 겁니다. 예. 어제 조사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대북전단 금지법도 지금 그 전에 조사한 것은 찬성이 좀 높지만 네. 지금 하면 반대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네, 말씀이죠.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다만 이제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문점 선언했던 내용들을 우리 이제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성격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적 동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북한의 최근 강경하게 입장이 나온 데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제 우리 법과 같은 비슷한 이제 지위를 판문점 선언에 부여한다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이제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찬성 이게 이제 지난 10일에 조사를 한 것인데 5대 4 정도로 찬성이 높았는데 뭐 지금 만약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격차는 좀 줄어들 수는 있을 텐데 생각에는 반대가 그렇다고 월등히 많아진 사안은 또 아닌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대북 전단 금지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으로써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대북 전단 금지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인식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통 이 안보 이슈가 발생하면 보수 정당이 반사 이익을 얻기 마련인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당 지지도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0.9%포인트 하락한 41.4%를 기록했고요. 미래통합당이 0.4%포인트 하락한 27.5%.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씩 떨어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이 지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 또 이제 안보 이슈까지 발생한 마당에 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0.8%포인트 하락한 4.9%, 정의당이 0.9%포인트 하락한 4.7%.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계열 정당들은 다 빠졌고요. 국민의당은 0.4%포인트 오른 3.9%였고 무당층이 예년보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2.9%포인트 오른 14.7%. 원래 선거가 끝나면 무당층이 조금 다시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번 주는 이 원구성 문제에다가 이 북한 변수 때문에 무당층이 좀 늘고 양당이 모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윤영 센터장님. 예. 이 안보 이슈가 발생하고 북한이 저렇게 무슨 폭발을 하고 앞으로 더한 것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빠진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아직 이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제 확인되었듯이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것들이 아직 선거 끝나고 일정 부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신이 또는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어쨌든 보수층에서 이제 그 결집도를 강하게 하는 사안이 이제 대북 이슈인 것인데 그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이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어쨌든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사효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원구성 관련해가지고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질적으로 야당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직을 내려놓고 뭐 예 지금 어제 집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개원이 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이제 야당이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이제 대북 이슈 관련해 가지고 뭐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010년에 보면은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5.24 조치를 지방선거 전에 했어요. 예. 매우 이제 강경하게 대북 제재를 하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5.24 조치를 결정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뭐 이제 경제 유동성이 불안정성이 상당히 고조되게 됐고 그것이 사실 그때 2010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안들이 안보 불안이 어떤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고 할 경우에는 뭐 이제 야당이 일정 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 반사 효과를 얻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그 야당의 장애 투쟁, 국회 보이콧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표현했던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결과를 봤을 때. 그랬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원구성 논쟁 때문에 다시 국회는 안 열리고 있고. 그런데 네. 코로나19 북한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빨리 국회를 열어달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그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 한몫하지 않았을까. 예, 사실 진퇴양난이죠. 지금 북한 변수는 이제 뭐 정보위원회라든지 아니 외통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안심할 텐데 당내에서도 여러 이제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 참여해야 된다는 당내 의원들도 있고요. 예.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치과 중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많은 언론에서 이제 주목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방식일 텐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지금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원구성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지금 북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사실상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예. 민주당 지지율은 1% 미만의 소폭 하락이란 말이에요. 미래통합당과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 변수는 민주당의 큰 지금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좀 소폭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한 1, 2주 동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래통합당은 빨리 이제 전략을 바꿔서 지금 원으로 다시 원내로 들어가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야당이 진퇴영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당이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뭐 이렇게 할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도 진퇴영난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면은 사실 야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론 상황들 어떤 야당의 정당 지지율 변화라든가 또는 여당의 변화 그다음에 지금 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한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야당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야당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류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이 뒷받침되기로 아마 야당으로서는 바랬을 테고 그것이 이제 대여투쟁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제 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전혀 사실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개원이라든가 이런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더 좋게 평가하는 그렇죠.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이제 야당이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이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외면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선택 또는 대중의 호응을 얻는 선택은 아니고 원내에 들어와서 국가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같이 협력하는 모습에서 어쨌든 야당의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저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간에 인터뷰할 때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들 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을 믿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이 바로 여론일 텐데 지금 이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윤희용 센터장 말처럼 단독으로 민주당 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저께 조사한 건데요. 16일 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공감도를 조사했는데 잘한 일이다가 52.4%, 잘못한 일이다가 37.5%.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의 지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율 합친 숫자가 이제 50%가량 되기 때문에 절반가량은 이제 긍정평가했고요. 뭐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압승을 국민들이 거두게 해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책임을 지고 원 구성을 하고 일을 해라 이런 목소리 같고요. 나머지 37.5%,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지금 20% 후반인데 여기에다가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층 중에 일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한 일이라고 부정평가를 했는데 뭐 대략 한 15%포인트 긍정평가가 높다는 거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여론은 약간 조금 괴리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뭐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뭐 독재를 한다 이런 것보다 네. 국회를 빨리 열어라 일을 해라 이런 거에도 공감을 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긴 할 텐데 여당에서 이제 프레임을 일하는 국회라고 이제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 또 국민들은 아 그렇지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장외투쟁을 하거나 국회 의정을 이제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제 어쨌든 그 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뭐 호응도가 상당히 이제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인 비난이 좀 더 커질 수도 야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를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약간은 이제 격앙된 자세로 이 여당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좀 실리적으로 좀 입장을 갖고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두 분의 말씀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스탠스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야당이. 그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또 뭐 장외투쟁을 한다, 뭐 삭발투쟁을 한다, 국회 보이콧을 한다. 그럼 지지율은 더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고 뭐 이런 건데 두 분 말씀은 그래도 받아야 된다. 일곱 개라도 받고 국회를 열어야 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 불신했던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한테 신뢰를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원외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원외로 이제 빠져버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원내대표는 다시 좀 복귀해서 원 구성 다시 열띤 뭐 토론이라든지 뭐 하더라도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